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는 종목은요, CJ대한통운, 펜오션, 대한항공, 제주항공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 CJ대한통운 그리고 제주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우선 제가 보통 이제 한 특정 업종을 이제 좀 정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편인데요. 오늘 이제 운송주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운송 산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전망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운송 관련주가 시장에서 생각보다 이제 관심을 많이 못 받는 업종 중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동에서 관심을 좀 받는 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해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좀 자주 받게 되지만 CJ대한통운 같은 이제 택배 관련주라고 하죠. 이런 택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금산업이라고 하거든요. 택배산업을요. 유금산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이제 완화되고 있다, 괜찮아지고 나아지고 있다는 배경 중에 이 부분이 좀 큰 차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히려 쿠팡이 상장을 하고 쿠팡에 대한 가치 평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받게 되고 소외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쿠팡으로 대부분의 물류가 쏠리고 쿠팡으로 주문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물류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외에 이제 다른 유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게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국내 지금 쿠팡을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생각해 보시면 여러 업체들이 여러 이커머스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쿠팡을 제외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성장 때문에 결국에는 택배 물량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또 그리고 더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여객 수요 자체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2019년 코로나 이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이제 여객 수요가 이제 회복된 거는 맞지만, 장거리, 그러니까 미주라든지 유럽 같은 지역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 2019년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추가 성장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 요인으로서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일시적 짧은 순간에 이제 개선되기는 않겠지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비용 부담 요인도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장거리 노선 운항에 필요한 대형 항공기 같은 경우에 보유된 수는 이제 한 0.6% 정도 전년 대비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 노선 기준으로 했을 때 좌석 부족 현상이라든지 운임 상승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공주 관련해서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내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가 6,140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주가 평가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인수 승인을 받고도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가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되는 한 1,500억의 이행 보증금만큼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짧은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인수를 할 경우에 기업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
있다는 거지만은 어떤 시나리오라도 대한항공 자체가 조금 실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뭐 항공화물이나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 전방 수요가 원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좀 부진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항공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사들이 그동안 대한항공이 대표적인데 여객기로 운용을 못하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화물선으로 이제 화물기로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이제 실고 가는 적재율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테이너 해운사들도 지금 운임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크선도 이제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의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수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좀 정체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해운사들이 선박 가동률이 떨어진다든지 뭐 중국이 예상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벌크선 업황도 예상은 부진할 것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운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렸고요.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CJ 대한통운 말씀을 드릴 건데요. CJ 대한통운 이제 내년도 실적이 5,311억 원으로 12.7%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 4.7% 늘어난 수치가 보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커머스 관련해서 영업손익들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으면서 물류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장점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좀 큰 포인트라고 저희가 얘기하자면요. 이제 뭐 풀필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문부터 물건 보관부터 택배까지 배송까지 전부 다 이제 일괄적으로 한다는 건데 관련된 이제 택배 물량이 전년 대비 내년에 36.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알리 그다음에 테무 그다음에 이제 쉐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중국의 이커머스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해외 직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해외 직구와 관련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으로 기반해서 내년에 이제 택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뭐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은 항상 있어 왔는데요. 이런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신규 수요로 이제 메꿔야 되는데 해외 직구와 관련된 신규 수요가 발생했다라는데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실적이 내년도 영업이익이 1,653억으로 전년 대비 8.2%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28% 정도 늘어나는 이제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할 여지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상승의 배경이라는 것이요. 항공기 대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익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주항공의 여객기 운영 대수가 연평균 11.7% 증가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 2018년에 보잉사랑 체결했던 이제 인수 계약에 따라서 국내 다른 항공사들 대비했을 때 많은 항공기를 낮은 원가에 이제 조달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큰 유리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